계신지 정말 궁금해요. 네. 이번 연휴는 아무래도 멀리 여행을 가기에도 꺼려지고 집콕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나라도 집콕이거든요. 나라는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집콕할 때 넷플릭스나 왓챠를 통해서 영화를 정말 많이 보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또 설 특집 방송인인 만큼 고르고 골라서 연휴에 보기 좋은 영화를 나라가 직접 하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예! 이른바 나라가 추천하는 명절 영화 타임! 예, 갓 띵작 타임! 예!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 그래서 나라가 정말 이거는 누가 써주신 게 아니고요. 나라가 직접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나라의 진짜 최애 영화예요. 나라가 추천하는 나라의 최애 영화는 바로 나라! 2018년에 개봉한 임순례 감독님의 리틀 포레스트입니다. 네, 전체 관람가고요. 누구든 보셔도 좋아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미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혹은 아직 보지 못하셨어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간략하게 먼저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 주인공은 혜원이란 여자 주인공이 있는데요. 혜원은 도시에서 남자친구랑 함께 뭐 시험도 준비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진짜 열심히 살아가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실 시험도 떨어지고 남자친구는 보니까 또 붙었어요. 시험도 떨어지고 이래저래 정말 인생 노잼 시기 플러스 슬럼프가 오게 되는 거죠. 살다 보면 다들 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산속에 있는 이제 옛날 집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돌아오게 되고 여기서 혜원이가 어릴 때 살던 이제 집이 나오는데요. 아주 아담하고 예뻐요. 그 집이 나오고 이곳에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보내면서 맛있는 것도 해먹고 농사도 짓고 친구들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차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뭐 크게 스펙타클하거나 뭐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다거나 하는 영화는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나라는 이 영화를 정말 정말 진짜 한 30번은 본 것 같아요. 정말 30번은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정말 좋아해요. 나라가 이 영화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일단 뭐 나라가 좋아해서. 네. 진짜 도시 살이, 서울 살이, 뭐 출퇴근, 교통체증, 만원 지하철, 특히 9호선, 2호선, 네.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지치잖아요. 나라가 이 영화를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일단 뭐 나라가 좋아해서 당연히 추천해드리는 건데요. 진짜 도시살이, 뭐 흔히 말하는 서울살이, 출퇴근, 교통체증, 지역 지하철, 정말 너무 지치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그런 지친 마음이 여러랑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특히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이제 여름을 배경으로 하는 그 장면에서 색감이 정말 푸릇푸릇하고 진짜 초록초록 싱그러워서 진짜 눈화광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주제가 또 명절인 만큼 온 가족이 다 볼 수 있고 또 보기에 좋은 영화이면서 요즘엔 또 명절에 굳이 또 가족끼리 모이지 않고 모이지 못하고 친구랑 보거나 또 연인이랑 보실 수도 있고 또 혼자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분들에게 다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신다면 등장하는 이제 혜원이의 어떤 생각, 감정, 그리고 혜원이의 엄마가 또 나오거든요. 엄마, 고모, 또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각각의 그런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이 나올 수 있어서 가족들끼리 좀 오랜만에 만나서 뻘쭘하고 막 눈치 보고 그런 것 없이 이야기거리가 많이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고요. 또 친구랑 본다고 해도 혜원이의 그 고향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하나 은숙이나 이런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간의 어떤 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 맞아 우리도 옛날에 이랬지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리틀 포레스트 영화는 혼자 나 홀로 명절에 보내시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안에서 보면 이제 먹는 장면, 요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명절에 혼밥하면 뭐 혼밥이 이제 뭐 재미있고 뭐 어떤 이렇게 재미있는 경험일 수도 있지만 좀 쓸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와 함께 밥을 먹는다면 정말 다정하고 상냥한 밥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맛있는 음식도 잔뜩 나오니까 꼭 먹을 것과 함께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와. 마지막으로 일본에도 이제 동명의 영화가 있어요. 똑같이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임순례 감독님의 리틀 포레스트를 감상하시고 나서 이 영화가 너무 좋았다면 일본의 리틀 포레스트 영화도 보면서 비교하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나라는 모두 보았는데 각각의 영화가 그 나름의 어떤 매력이 있어서 다 좋아합니다. 네,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보시는 걸 나라가 강력 추천합니다. 네, 리틀 포레스트 재미있게 보시고요. 댓글로 감상평도 많이 달아주고 나라와 함께 이야기해봐요. 네, 모두 바이바이.